이제 수염 없이 네. 돌아온 이용승 선수 정진 이미 시작했거든요. 아, 네. 오늘 당연히 우리가 어떤 뭐 스쿼트, 벤치프레스 좋다는 건 너무 알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야, 이 운동 안 하면 진짜 손해인데 이런 운동들 있죠. 야, 진짜 에이. 좋은데 진짜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긴 거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무패거든요. 제가 참고로 모두를 다 이겼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서. 그럼 오늘 이렇게 합시다. 진 사람이 동생이 멋진 미테오 티셔츠 있죠? 네. 구독자 두 분한테 선물해드리는 걸로. 진 사람이.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네.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거냐면 가보시죠. 좋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케이. 저는 일단 전적이 네. 82만 3220 근데 혹시 지금 적는 운동 중에 네. 내가 프로 되기 전에는 안 했는데 프로가 되고 나서 하는 운동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궁금하다 뭘지. 사실 오늘 컨텐츠는 저의 네. 사심 채우기 컨텐츠거든요. 용승님이 인스타에서도 안 보여주고 유튜브에서도 안 보여주고 개꿀 운동은 뭘까를 아~ 알아보기 위한 사실 컨텐츠입니다. 있죠. 네. 맞지, 있죠. 근데 진짜 프로 되고 나서는 좀 더 디테일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꼭 중량 쪽으로 너무 치우치진 않고 그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영국님이 오늘 게스트니까 게스트 어드밴테이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네? 인버티드 로우. 와, 생각도 못했다. 인버티드 로우. 와, 인버티드 로우. 아시죠? 이거 누가 봤나요? 네. 되게 좋습니다. 인버티드 로우. 진짜 해요? 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상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해요. 진짜 해요. 네. 프로를 달고 나서 네. 맨몸 운동을 좀 많이 추가해주기 시작했어요. 왜요? 맨몸 운동처럼 섬세한 운동이 또 없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좀 더 가려고. 네. 덤벨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프리웨이트이긴 하지만 맨몸도 프리웨이트이긴 한데 중력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뭐 턱걸이라든지 턱걸이는 뭐 물론 해왔고 네. 턱걸이라든지 뭐 이런 인버티드 로우, 푸시업 이런 것들이 근육을 조금 더 지치게 안에 있는 힘까지 쫙 짜내는 느낌까지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고 끝내는 경우랑 네. 안 해주고 끝내는 경우랑 완전 다음날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 하는 이 인버티드 로우는 약간 등 운동의 마무리 운동 마무리입니다. 같은 친구네요. 네,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등을 끝내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등은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등을 넓히고 싶어서 네. 등 중상부를 제가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선행되는 운동들은 이제 로우인데 체스트 서포트 덤벨 로우 네. 그리고 바벨 로우 네. 이런 거 쭉쭉쭉쭉 하고 왔다 생각하셔야 오케이. 돼요. 이 항상 이미 다 털었어. 네,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뭔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지쳐 있어야 돼요. 안 지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생각보다 높이 있네요. 아, 이거는 높이는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아. 뭘 보냐면 네. 딱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매달렸을 때 여유롭나 이거를 매달렸을 때 네. 내가 그냥 편하게 매달릴 수 있는가 이걸 보고요. 네. 이게 너무 낮잖아요. 네. 그래도 매달릴 수는 있는데 너무 수평이잖아요. 아, 저는 약간 각도가 있어야 되네요. 각도가 있어야 돼요. 상부 타겟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 좀 더 내가 대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타겟점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뭔가 제가 생각한 거랑 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네. 올라가도 좋은데 네. 올라가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선행돼 있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털린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 이미 그건 다 해놓고 이 각도 했으니까 안 네. 하는 각도로 조금 하는 네. 거구나. 이게 저도 이제 계속 보디빌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하면 된다. 네. 좋죠. 근데 이제 정확히 내가 여기를 타겟팅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가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털어가지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좋다. 이제 좀 버리는 거죠. 정크 볼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내려놓고요. 다리 편한 위치. 저는 이제 이런 대각선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디로 당긴다고 생각해? 얼굴 신체 중에? 신체 중에 이제 목, 코, 목보다 살짝 위에요. 아, 약간 그래야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등이 이제 목 쪽으로 당겨줘야 네. 이 대각선으로 당기기 때문에 네. 살짝 내려오면서 이 회전이 걸리잖아요. 네. 팔이 내회전이 걸리면서 들어가는 거라서. 목 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셔야 중상부로 들어갑니다. 좋다.
그리고 그립은 사실 네. 저는 썸리스 그립, 오버그립 뭐 상관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등으로 당겨야 되겠죠? 네. 등으로 하나 둘 셋. 아, 확실히 이 프로 넷. 선수들은 디테일한 각도가 있구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한번 볼게요. 단 한 번도 인버티드 롤 이 각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당연히 그냥 무조건 명치로 당겼거든요. 오, 이쪽으로 당겨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좋아요. 엄청 좋아요. 다양한 각도로 하게 되면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약간 오늘 약간 틀을 깬 게 그러니까 저는 인버티드 롤을 이 각도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좀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는. 약간 목적으로. 어깨 눌러주시고 어깨 가슴 누르고? 열어주고 네, 그 상태에서 그렇죠. 이거는 이쪽으로. 보통은 그렇죠? 몇 개 정도 해요? 저는 보통 15개로 가져가는데요. 네, 방금 10개 했습니다. 아 이게 여기 되게 스트레칭감이 좋네. 이렇게 그쵸? 늘어났을 때 등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접어주기. 오케이. 이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힘들면은 이제 발에 좀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다. 약간 올라가면서 에이. 볼륨 채우기도 좋고 어 되게 좋구나.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일 수 있어서 그러네요. 되게 좋아요. 아, 마지막에 진짜 마무리 운동으로 네. 내가 그냥 더 이상 못 당길 때까지 당길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고 넣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뭐 프로 되고 나서 그 다음 횟수 차에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국채 초공기 아닙니까? 유튜브에는 그렇게 공개를 안 했네요. 공개했나? 저는 행잉 레그 레이즈 복근 상체잖아요. 행레레 오케이 파이크 푸시업. 와 파이크 푸시업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행잉 레그 레이즈를 제가 뽑은 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뭔가 매달려 있는 포지션이 되게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 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 몸이 이렇게 중력 방향 반대로 올라가면서 되게 그냥 몸이 쭉 늘어나는 릴렉스해지. 네, 일단 그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리를 사실 잘 이렇게 들어 올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체 운동들이 대부분 다리를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건데 얘는 다리를 드는 거니까 조금 운동 관점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복근 운동이라서 우리가 코어 운동 진짜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라도 네. 꼭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복근 운동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은 그냥 내가 안 하는 움직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거는 행잉 레그레이즈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이 못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케이블에다가 케이블에다가 발을 걸고 누워서 그러니까 누운 포지션에서 발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 같은 원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부하가 가능한 거죠. 오~ 사실 이거 선수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맨몸이 너무 가벼워서 안 하잖아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밴드 저... 케이블에다 걸고 당기면은 진짜 처음에는 막 5kg도 무겁고 10kg도 무거웠는데 네. 지금은 막 한쪽 발에 25kg씩도 자꾸 당기거든요. 이게 세지더라고요. 이것도 강해지더라고요. 편측성 운동이에요? 편측으로 할 때도 있고 양발로 할 때도 있는데 편측이 훨씬 쉽고 양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편측은 확실히 다리 힘을 좀 끌어다 쓰는 것 같고 양측은 다리 힘을 좀 잘 못 끌어다 쓰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용승님이 저는 이런 걸 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아 오케이. 파이크 푸시업. 제가 이거를 네.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됐냐면 네. 지민더하우스를 제가 갔어요. 회원님들이 너무 많은 시간대에 제가 가가지고 기구 쓸 데가 없었구나. 네, 그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긴 진짜 애매한 거예요. 하고 가야 돼. 네, 뭔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OHP는 했어요. 네. OHP는 어떻게든 했어요. 그 렉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덤벨 숄더 프레스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파이크 푸시업이라는 그게 갑자기 탁 치고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푸시업을 그때 항상 많이 하던 때여가지고 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파이크 푸시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파이크 푸시업을 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힙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아, 뭐, 전 사실 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려요. 기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끔씩 너무 좋아요. 여기서 다리를 네. 쉬워요. 그냥 엎드려 뻗쳐인데 네. 다리를 올리고 엎드려 뻗쳅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어깨를 살짝 바깥으로. 돌리구나. 네. 이 상태에서 쭉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깊이감이 안 나오잖아요. 네. 스텝박스 사용하셔야 돼요. 아, 스텝박스가 있어야 되구나. 네, 다른 건 좀 더 위험하고. 으쌰! 자. 아, 이거 더 가야 되구나. 더 있어야 되구나.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네요. 네. 와, 근데 이 정도 각도가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쵸, 제어를 걸어줘야 되니까. 네. 와, 솔직히 용승님 유튜브에서 저 이거 한 번도 못 봤다.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이거 하는 거 못 봤다. 와, 왔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진짜.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간절했거든요. 숄더 프레스를 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된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팁이네. 이게 그냥 이렇게 내리면은 약간 삼두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맞아요. 각도를 이렇게 딱 맞춰줘가지고. 네, 맞습니다. 딱 어깨 각도를 맞춰놓고. 네. 아, 근데 확실히 더 길어야 되긴 하구나. 얘가 네. 좀 더 앞으로 와야 됩니다. 좀 더 앞으로. 네. 아, 좀 더 높여야 돼요. 좀 더 높이구나. 네, 높여야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렇죠. 네. 우와. 둘. 우와. 여기. 우와. 넷. 엉덩이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홉. 열. 우와. 와,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저? 아, 이거 좋은데요? 좋죠, 좋죠. 진짜, 좋은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좋죠. 아, 진짜 이거 제 찐 리액션이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네. 이거 조금만 더 높여서 머리통 딱 들어갈 때까지 만들 수 있으면은. 스텝박스가 짱입니다. 아, 아니면 이걸 진짜 높여갖고 해도 되고. 그러게요. 네. 덤벨 같은 거 좀. 위험해가지고. 네. 덤벨은 탁 이래 되면은. 그렇죠. 솔직히, 이용승 선수가 이걸 추천할 줄 몰랐는데. 파이크 푸시업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원래 프리웨이트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3대 운동 꼭 넣어줘야 되고 물론 다 좋은 운동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좋아해버리면 약점이 딱 생겨버려요.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하게 몸을 좀 또 동글동글하고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들 때 아, 이 맨몸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이구나. 물론 이제 맨몸 운동만으로도 한계가 있겠죠. 아, 근데 이건 오죠. 오버헤드 프레스 안 해도 되겠네. 장난 아닙니다 이거. 네. 진짜. 네. 진짜 좋아요. 진짜로 진짜.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용승님이 좀 없을 것 같은 거 해보겠습니다. 클로즈 그립 레플다운. 와, 일단 겹치면 안 되니까 쉬운 걸 내면 안 되겠는데 딥스 가겠습니다. 아, 저 딥스를 저을까 말까 하다가 안 저었거든요. 아, 네 번째는 클로즈 그립 레플다운인데 그냥 패럴렐로 잡는 건데 제가 요즘에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저도 프레임이 넓지 않다 보니까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맨날 하는데 물론 그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 논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견갑을 뭔가 밖으로 뺀다. 견갑이 벌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네. 그걸 하려고 사실 프레임을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그립이 좁아지면은 날개뼈가 좀 더 전인되는 범위가 커져요. 벌어지면 전인이 네. 잘 안 되거든요. 좁아지면 네. 전인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클로즈 그립으로 잡고 위로 쭉 뜯으면 날개뼈가 전인이 엄청 많이 돼요. 전인도 많이 되고 상방회전도 많이 걸려서 훨씬 더 신장성 수축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성 수축을 느끼기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쓰는 그립이 네. 그 김성환 선수님한테 슈퍼비스트 그립이 이거 일자바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자바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 이게 좀 좋은 이유가 우리가 보통 진짜 11자로 잡으면 이제 중립에 걸리는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아까 중승님이 어깨에서 팔꿈치 벌리라고 했던 것처럼 살짝 팔꿈치 벌려서 내외전 걸어주면은 이게 진짜 딱 광배근에 텐션이 딱 바로 여기서부터 걸리거든요. 걸린 상태에서 이제 사실 저는 수축 아, 확실히 밖으로 네. 나왔다. 수축은 네.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수축은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고 네. 올라갈 때 이제 계속 팔꿈치를 바깥으로 벌린다고 생각하면서 얘를 좀 많이 뜯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쭉 그러면 날개뼈가 확실히 좀 많이 뜯겨 나간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스트레칭 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앞으로 엄청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뽑혀 나가는 네. 느낌이어서 근데 이게 넓으면은 전인이 많이 안 되고 그냥 옆으로 벌어지기만 해서 좀 전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서. 그럼 이거는 중량을 좀 많이 다루고 사실 많이 다룰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수축을 많이 못해서. 자 거기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팔꿈치 약간 벌린다고 생각해서 여기 딱 텐션 딱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느껴지죠. 네. 그다음에 살짝 당겼다가. 당겼다가? 당기는 범위 사실 상관없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느낌 잡아가면서 쭉 다 뜯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벌어진다고 그러죠. 이제 그 느낌 나죠. 그 느낌 가지려고 신장성 수축 걸려고. 우와.
여기서 어깨는 뜨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근데 뭐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좀 합니다, 저도. 한 이 정도에서는 어깨 뜰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안 잡으려고 하고. 와! 아, 좋죠, 좋죠, 좋죠. 그래서 저는 클로즈 그립 이걸 꼭 합니다. 와. 그래서 와이드로 잡을 때도 있는데 저는 좁게 잡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좁게 잡는 걸 좀 더 선호하고. 다음 운동은 이제 딥스. 딥스. 당연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뭐 특별한 팁이 있습니까? 사실 특별한 팁이 없는 게 팁입니다. 아, 그치. 네, 이게 어셈블리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제가 딥스를 소홀히 했었거든요. 프로 전까지는. 근데 프로를 따고 나서 물론 이제 안 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 딥스를 제가 하고 나서 벤치 중량이 올랐어요. 밀어내는 아래로 밀어내는 힘으로 이 전거근도 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벤치가 오릅니다, 여러분. 맞아요. 벤치를 하고 싶잖아요? 딥스를 하시면 됩니다. 딥스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딥스를 하셔요. 그러니까 딥스 사실 각도도 다양하고 뭔가 타겟팅하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서도 할 수 있고 약간 누워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제 느낌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저는 이제 뭐 무게추를 달고 하거든요. 근데 무게추를 달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뭔가 몸이 뒤로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계속 꽂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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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를 연상시키게 다리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추예요, 이게. 네. 그래서 너무 앙증맞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춥니다, 이게. 네. 이게 추라서 여기서 이제 한번 가슴을 밀어 넣어줘요. 네, 이 상태에서 가슴 텐션 느꼈죠? 네. 이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쭉 늘려주고. 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그냥 늘리는 거예요. 그죠. 텐션 풀린 거예요. 거죠. 다시 여기서. 밀어낼 때는 아까 그 처음에 짜냈던 느낌까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뭐 가슴 운동했어요? 오늘 하체 봤어요. 저한테 드리고 싶었던 팁은 이런 거 같은데 끝까지 밀어내라. 이게 생각보다 더 끝까지 밀어낼 수 있다. 야, 밀었다 생각했을 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같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시네요.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쏙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좀 넓게 잡는 거 좋아하세요? 좁게 잡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넓게는 안 잡아요. 넓게는 안 잡아요? 네. 근데 넓게를 잡으면 저는 여기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조금 그래도 약간 좁게? 한 어깨 너비보다는 약간 조금 더 넓게? 오케이. 여기서 이제 텐션을 한번 더. 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 Let's go. 하나. 와. 둘. 셋. 넷. 땅을 밀어버린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지금 방금 여기 지하가 5cm 정도 내려갔어요. 이런 느낌으로 밀어야 되는 거죠. 퍼즐 마지막 이렇게 맞추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얘도 마무리입니다. 얘 마무리입니다. 저는 벤치 막 140, 150 이렇게 치고 쭉쭉쭉쭉 한 6종목 하고 마지막 벤치 이거 중량 40kg 달고 합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 그 벤치 스타일이 아치를 걸어가지고 좀 더 리프팅 느낌으로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디테일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제가 그거를 아치를 좀 더 죽이고 약간 대흉근에 타겟하는 그 느낌으로 많이 가져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딥스를 이제 마지막에 보조로 넣어주고 윗가슴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딥스 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하나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안 하면 손해인 운동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신 분께 제가 추첨해서 두 분께 니테오 선물을 용승님이 보내주던 제가 보내주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좋습니다.